열심히 노래 부르고 이제 오늘 이제 2탄이에요. 네, 맛있는 밥 대접 받아요. 신입 초짜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네. 전하고요. 초당골이에요. 되게 맛있겠죠? 된장 비지찌개예요. 잡채도 있어요. 네. 되게 많이 줬어. 이거? 우리 엄마가 직접 두부도 담그시고 비지 그 캐게도 하시고 진짜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밥 더 먹어. 밥 더 시켜 먹어. 어쩌면 맛있어. 많이 먹어. 엄마 어제 자반고등어 그거 한 손 다 먹었어. 어제 자반고등어 튀겨놨더니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제가 어제 갔다 와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선이 안 땡겨요. 엄마, 엄마가 잡채 걷어 올게. 아, 좋아, 좋아. 엄마도 먹어야지. 좋아. 오케이. 척척이에요. 가져와요, 아들이. 이만하면 잘 키웠죠? 괜찮아요. 어제는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고 휴양 갔다 오고 오늘은 아들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웃기죠?
식물성 단백질 완전 오늘 대박. 그치? 저도 먹고 와. 네, 녹색형이다. 아니, 녹색이긴 한데 아니야,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야채를 갈아서 넣은 것 같아, 중화. 먹어봐. 안 먹어. 그 야채를 넣은 것 같아. 날씨는 주연했어. 나물인데? 식은창인데? 아, 나물이구나, 그게 나물. 아니, 저랑 식성이, 태용이 우리 아들이요, 저랑 똑같아요. 둘째 아들이, 식성이. 한식을 좋아해요. 나물 같은 거, 콩나물, 이런 거 좋아해요. 생선. 잘 먹어. 진짜 우리 애들 밥상 생일상 차릴 때 꼭 잡채, 동그랑땡, 돼지 갈은 거랑 맛있어? 저기 더 갖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아니, 오래간만에 준아, 너 잘 먹는다? 몰라, 나도. 응? 아, 옛날에 식당 오면 딴짓 하던 애가. 요란하게. 군것질 안 하고, 이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엄마 군것질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먹으라는 거지. 콜라나 먹자, 물 먹자. 얻어 먹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에요. 하이 세준님, 하이. 제가 오늘 소고기 칼국수 샤브샤브 사주려고 했는데 신입이라고 선배님들이 식사하시면서 초대했어요. 같이 환영해. 내가 좀 깨진 거는 그거 이래가지고 와서 좀 할 거야. 밥 먹을 때는 좋은 얘기 하자. 알지? 근데 군화도 이건 맛있다. 연구. 우와, 군화 맛이 왜 뭐야? 국물이 원래 이렇게 짜지가 않네. 아니, 따뜻하고 약간 좀 두꺼웠으니까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식감을 잡아주고. 이것도 심심하니 청국장이 맛있네. 뭔 맛인데 이거? 뭔 맛인데? 이거는 이거 먹지 말자. 피커기야. 먹어봐. 좀. 그냥 옛날에는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 두부 다 짜낸 콩을 이렇게 먹게끔 한 거야. 근데 지금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먹을 필요는 없잖아. 이것도 다 못 먹고 가게 생겼는데. 제가 우리 작은 애 임신할 때 진짜 한식 막 나물 같은 거 김치 갈국수 얘 임신할 때 엄청 먹었어요. 진짜 김치에다가 밥 안 먹으면 막 속 쓰릴 정도였어. 큰애는 안 그랬거든요. 큰애는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밥 더 먹을래? 아니 그만. 야, 우리 아들 뭐 잘 먹으니까 좋다. 맨날 시켜놔도 안 먹고, 맨날. 처음으로 이렇게 잘 먹네요. 남이 사주면 잘 먹어요? 엄마가 사주면 안 먹어? 야, 물론 아들이랑 이렇게 가도 우리 애들 둘이 가면 1인분씩 키워서 같이 나눠 먹고, 양이 적어서. 엄마들은 자식이 잘 먹으면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밥 먹을 때 술이 겹쳐놓는다.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어. 약간 살짝 익었는데 우리 엄마가 열무김치 되게 잘 김치 짱이거든요. 그 맛이에요. 괜찮네요. 아삭아삭하고요. 맛있어요. 땡큐. 기다려줘. 나가서 한번 밥 먹어. 밥은 너무 취해서 넘치면서 먹으면 안 돼. 그래, 커피를 싼 잔만. 커피를 싼 잔만 빼줘. 여기는 음식이 건강식인가봐요. 간이 거의 별로 없어요. 간은 10을 기준했을 때 간이 한 2 밖에 안 돼요. 본연의 맛을 느끼라고 하는데 싱거워요. 진짜 좋아요. 비가 소각 상태예요. 비가 지금 안 와요. 접시 네 개.
앞에 두고요. 저는 뭐 먹는지 알아요? 맛있는 거 애 다 주고요. 꼼지하고 머리만 남았어.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귀하게 자식들 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방구도 혼자 밥 먹거든요. 우리가 한때가 맛있네요. 아들하고 저희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먹이려고 왔는데 오늘만 또 그런 거예요. 방학이고 해서 뒤로에서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이제 멋있다. 충전이 안 됐지 아직? 어? 충전이 아직 안 됐지? 뭘 안 된다고? 충전 아직 안 됐다고. 뭐 유린내가 한때는 거의 안 나, 그지? 진짜 열무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열무김치가 엄마 진짜 참이슬이었어. 참이슬? 어. 술 참이슬? 엄마 술 참이슬 안 먹어봤지 몰라. 아 그런 거 같아. 도토리가 이런 거, 도토리 먹으러 이런 거 못 먹고 하는데. 그냥 버스 갈래? 왜? 티타임 지루하잖아. 뭐래? 봐봐. 너 지루하잖아. 안 지루해. 아니 엄마가 불편해가지고. 동네인데 버스 탈 수 있잖아. 여기 내려가면 버스 탈 수 있어. 한 시간 걸린대. 어? 버스는 최소 한 시간 걸린대. 왜냐면 아기 때부터 얘네들은 자가용만 타고 다녀서 버스 탈 줄을 모르는데도 되게 잘 타요. 산악기도 산도 되게 잘 타요 우리 친구가. 아 나 이제 나이 먹어서 산도 못 타겠어 이제. 힘들어. 여러 살인데 나이 먹었대요. 한 살 먹었잖아. 얼마나 힘든데. 아유, 네, 늙으셔가지고. 참이슬, 참이슬만 생각나지? 도토리 이거 먹으면 참이슬에서 나가지 먹을 수 있을까? 너라니? 참 경치도 보고 참 좋네. 자연에서 자연밥을 먹고 자연에서 풍경을 보며 감사를 하며 감상을 하며
보여. 아들 때문에 나왔어요. 되게 자연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터미널 근처에서 이렇게 자연이 보여요. 자연이. 그래서 제가 여기 자주 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줬으니까 고맙죠.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